우체국이 소형 전기차 1,000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우편 배달이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우편 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도입 계획과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 충전사업자, 차량 리스사 등 관련 업계와 전기차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 등 통상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표 우편물이 증가하는 우편 환경 변화에 따라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하고자 친환경 배달 장비인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저도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서 이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또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니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우편을 받아보는 시대가 됐네요. 그럼 이 우체국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전국 235개 우체국에 오는 8월까지 배치하고 운행 적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안전성과 생산성 등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사업 도입과 전기차 운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우편 배달 환경에 적합한 초소형 4륜차 도입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편 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 규격 지침을 마련했고 초소형 전기차 70대를 서울 강남과 세종 등의 시범 운행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시범 운행을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직원 의견을 반영해 우편물 적재 공간을 확대하고 편의장치와 안전장치 등 집배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환경 인증을 통과했으며 우편 배달 환경에 적합한 운행 거리, 적재 능력 등 우분 규매 규격 지침을 충족한 차량입니다. 향후 5년간 임차를 통해 우체국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5년 뒤에는 전기차로 우편을 전달하는 그런 집배원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